녹아웃이라는 이 장미는요, 미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심는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미라고도 하는데요. 윌리엄 레들러라는 사람이 장미 그 어떤 꽃 전시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 장미 이름이 녹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네요. 이렇게 예뻐요. 지난해 걸음을 좀 많이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꽃을 많이 달고 나왔네요. 장미는 그 꽃잎이 피는 꽃잎이 피는 모양에 따라서 그 품종이 정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장미는 꽃잎이 이렇게 얘들은 꽃잎이 피면서 이렇게 또르륵 말리잖아요. 이렇게 끝이 꼬부러지면서 피죠. 실제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로 차창 너머로 보면은 집집마다 얘들 하나씩 없는 집이 없어요. 얘는 저희 옆집 녹아웃인데 똑같은 종류죠. 이렇게 집집마다 얘 녹아웃을 다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얘들이 꽃송이가 이렇게 탐스럽고 개화 기간도 길고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해요. 너무 예쁘죠. 얘는 제가 최근에 사다 심은 얘는 이렇게 꽃이 동글동글하게 피죠. 얘는 로사라는 애인데요. 최근에 사다 심었는데 부시라고 써져 있어서 저는 덩쿨이 많이 뻗어 나갈 줄 알고 사다 놨는데 덩쿨이 뻗어 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담장이 붙어 있네요. 아직도 2년 정도 됐는데 아직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에 보면 이 빨간 넝쿨 장미가 철조망에 올라가는 걸 보면 참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넝쿨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얘도 같이 가장 최근에 사다 심은 로사라는 애인데 월동 잘하고요. 흰자약 이토 코랄루이스가 이제 꽃잎이 지기 시작하네요. 흰자약 한 번 더 보고 가야죠. 이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사다 심은 라일락이 한 해 커더니 이제 올해 처음으로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 미스김 라일락은 한국 토종 수수꽃다리라는 그 품종이 미국으로 반출돼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보통 수국에 비해서 나무가 아주 크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쁜 애들이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그리고 삽목도 잘 돼요. 원래 이 라일락이 삽목이 참 잘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밑에 가지 요런 가지를 잘라서 수영 잡는다고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꽂아 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꽂아 놓고 엄마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덮어두면은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이렇게 예쁜 꽃입니다. 흰 꽃이 좋아서 정원에 흰색 꽃을 많이 심었는데
꽃색 중에 빨간색이나 다른 색은 굉장히 강한데 요 흰색들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지난해 거름도 좀 하고 했더니 원래는 이렇게 꽃을 많이 달고 나왔습니다. 한 2주는 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노란 작약 이토 바치첼라 제가 이쪽에다가 옮겨 심어놨는데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멀리서 봐야 돼. 가까이서 보면은 꽃이 가까이서 봐줄까? 가까이서 보면 요런 애들이에요. 너무 예쁜 색이죠. 매혹적인 색. 색깔도 예쁘고. 꽃이 이렇게 혼잎으로 찔레꽃처럼 이렇게 피지만, 향이 참 좋아요. 과일 향이 나요. 꽃에서. 디기탈리스 이렇게 꽃이 예쁘게 잘 피었어요. 저희 집에서 씨앗 뿌려서 2년 만에 핀 꽃입니다. 금계국 이제 막 피었어요. 이제 처음 피기 시작했는데 얘들은 진짜 여름 내내 피고 가을까지 피는 애들이에요. 자연 씨앗이 떨어지면은 너무 자연 발화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나무 그늘 밑에 거기다가 많이 옮겨다 심어놨어요. 원래 그냥 잔디밭이었는데 금계국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꽃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심은 달리아, 밤 만들어서 심은 달리아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수레국화랑 스윗 윌리엄 페랭이랑 같이 피니까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게을러서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올라오는 그런 꽃들을 많이 심어요. 해마다 안 심어도 그냥 자기 스스로 씨 떨어져서 다시 또 올라오고 얘들은 그냥 한번 심어놓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잘 피어요. 이 옆집하고 경계선인데 얘들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그 야생 같잖아요. 야생정원. 이 램스 이어 좀 보세요. 램스 이어 겨울에도 월동을 잘해서 겨울에도 요 상태로 이렇게 잘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꽃대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꽃꽂이를 해도 잘 시들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피 식물로 너무 좋아요. 얘들 너무 많이 심어서 뽑아야 되겠다 할 때는 제거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지피식물로 심을 곳에 여러 군데를 얘들을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클레마티스 월마트에서 제가 사다 심어서 보라색 요런 색깔이 없어서 사다 심었는데 애들 손질한다고 풀 뽑으면서 밑에 가지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애들이 넝쿨을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예쁘게 나지막하게 피었네요. 노을만 부인 클레마티스입니다. 줄기가 이렇게 가는 줄기여서 풀 뽑을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독일 아이리스 보라색은 작년 재작년에 추위로 많이 춥고 얘가 하나 남았네요. 얘는 엄청 오래된 고목인데 지난해 잘라주지 않았더니 훨씬 꽃이 적은 것 같아요. 장미 종류가 지금 다 피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을 잘 가꾼다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을 정원에다가 보내는 것 같아요. 정원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꽃이 살고 죽고 그래 꽃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찔린 나무를 보면서 아 지난해 게을렀구나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그냥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된 것입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은 그 자리에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한번 심어 놓으면은 저절로 이 자리에 이렇게 꽃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처럼 이렇게 땅이 넓고 이런 곳에는 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심어 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여러 군데 심었어요. 씨가 자연 발화되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이게 모종을 옮겨다 여기다가 밭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큰 나무들을 잘라냈으니까 여기도 이제 밭이 될 거라 기대하면 이렇게 심어 놨어요. 얘들을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자라게 되니까. 해마다 이렇게 사다 심어도 또 사오게 되네요. 감나무랑 뽕나무랑 또 사왔습니다. 이 뽕나무는 이렇게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예요. 멜버리.